안녕하십니까. 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해서 기초 과정 네 번째 시간 들어가죠. 이미 앞에서 3강에서 취득세에 대한 개념 일부까지 했는데 다시 오늘 복습하면서 이어서 취득세 부분을 한번 보죠. 여러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소유자가 없었던 걸 만들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과세 요건 중심으로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그래서 지방세법 1조서부터 22조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열거해 놨죠. 그래서 그첫 번째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하면 토지.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8가지 땅의 이름을 정해놨죠.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부터 시작해서 28번째 잡종지까지 이렇게 지목이 28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와 또 하나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거기에 딸려 있는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그걸 건축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 하면 건물이에요. 건물과 거기에 딸려 있는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그걸 합쳐서 넓은 의미로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냐 허가받은 건축물이냐 여부를 따지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요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 물론 시험에서는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보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는 거. 그래서 차량, 자동차죠. 원동기가 장치된 차량. 그래서 육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 이거 차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계 장비. 이건 건설 기계 관리법에 의한 중장비예요.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와 같은 건설 장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기계장비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죠. 자동차는 차량, 그리고 중장비 같은 건 기계장비, 자동차 취득에도 취득세 내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사도 취득세 내야 된다. 그죠? 다음, 항공기,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 이게 항공기죠. 그래서 비행기가 됐던 비행선, 활공기 같은 거. 또 선박,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선박, 기선, 동력으로 가는 선박이든, 죄송합니다. 범선, 바람 등으로 이용하는 선박이 됐던 큰 배에 이끌려가는 부선이 됐던 간에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선박으로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차량, 중장비, 기계장비, 항공기 같은 비행기 같은 거, 항공기, 그리고 선박, 임목,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는 생립,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를 취득하면
한 그루만 취득해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된 건 임목으로서 취득세 과세를 하죠. 이렇게 과세 대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권리, 광업권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어업권 하면 수산업법 또는 대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연안에 있는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이와 같은 회원권, 이용권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죠.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과세 대상은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물어본다면 부동산 중심으로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말고도 이런 거 취득했을 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취득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취득은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그래서 취득하는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뭐 했을 때 취득하는 구분, 취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실상 취득 그랬고, 또 하나는 간주 취득,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이 뭐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즉,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소유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내 거야 내 거. 내 거를 세 글자로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풀어서 해석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유권을 뭐 했다면? 취득했다면 이것을 우리는 사실상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등록. 내 앞으로 취득해서 소유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사실상 취득의 실질적인 취득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아서 취득하는 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 이런 용어로 가고, 또 하나는 원시 취득이 있어요. 전 소유자가 없죠. 왜? 없었던 부동산 등을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 창조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보다는 이 취득의 구분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상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을 때는 대가, 돈을 주고, 그죠? 대가를 주고 넘겨받았으면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요.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건 무상 승계 취득이에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받으니까는요, 이런 승계 취득은 소유권 나중에 무슨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게 되겠죠. 그래서 승계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대가를 금전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간에 대가성을 주고 넘겨받는 걸 유상승계취득.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또는 교환, 현물출자, 대가성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공짜로 대가를 주지 않고 공짜로 취득하는 건 상속받거나 또는 뭐예요? 증여를 받거나
기부 등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 이것을 무상승계 취득,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 승계 취득은 소유권 이전에서 취득한다. 그렇다면 원시 취득이 있겠죠. 최초로 취득하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토지,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토지가 생길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공유 수면 매립을 해서 없었던 땅이 새롭게 생겼다. 원시 취득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행위.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거 증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거,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걸 재출이기라고 하고, 재축, 동일한 대지 안에 건축물을 옮기는 거, 뭐 이전 또는 뜯어고치는 거, 개축, 이런 것을 우리는 건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5층짜리 건물에 6층을 올리면 한 개층 증가된 건 새롭게 생긴 거죠. 그래서 증축은 증가된 부분만 원시 취득이 되는 거고, 신축은 전체 다가 새로 생겼으니까 원시 취득 이렇게. 또는 자동차 같은 거 회사에서 날마다 생산을 합니다. 제조 또는 조립, 항공기 같은 거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주문받아서 만드는 걸 건조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점유, 시효 취득, 이와 같은 원시 취득. 여러분, 민법에서 점유, 시효 취득하면 내 부동산인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온하게 분쟁 없이 20년 지나서 합법적으로 등기를 해서 얻어지는 취득을 점유, 시효 취득인데, 이 점유, 시효 취득은 만들어서 취득한 원시 취득은 아니죠. 왜? 있었던 거 취득한 거니까. 그렇지만 장기간 점유했다 그래서 원시 취득으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부동산을 원시 취득했으면 나중에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하면서 취득세 내야 된다. 다음, 간주 취득은요, 가지고 있었던 토지 등에 대해서 지목 변경, 예를 들어 임야를 개간을 해서 나무 잘라내고 벌채하고 중장비 가지고 일구고 가꾸고 개간을 해서 임야를 농사짓는 전답으로 바꿨다, 이런 행위가 지목을 변경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비용 들어감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부하면 증가되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취득이라는 행위는 증가된 것이 있을 때 과세합니다. 또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하죠. 개수. 이런 행위, 대표적으로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종전보다 자산가치가 증가됐다면 그것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물건을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건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물건을 취득할 때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해서 가지고 있던 이 물건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뜯어고쳤어요. 개수. 그래서 자산가치가 종전보다 증가가 됐다면 그런 것도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 그래서 1월 달에 우리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 과정을 공부를 할 때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세 물건을 이렇게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누가 취득세 내야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자, 과세 요건에 이미 하나 공부했죠.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을 알아봤고, 이번에 알아야 될 건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즉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사람,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보는데 취득세는 취득세 부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사실상 취득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아까 나왔듯이 이거죠.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세 글자로 소유권. 그리고 두 글자로 내 거. 이게 소유권이에요. 이렇게 소유권을 보여서요 취득해놓고 내 앞으로 등기를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을 여러분이 주택 같은 걸 취득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전부 다 넘겨받고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까지 해야 완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계약서상 잔금을 주고 실제로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는 순간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아직 내 앞으로 등기 신청을 안 했다.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세법은 그거 따지지 않죠. 그래서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물건을 뭐 했으면 취득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자 또는 매수인이죠.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매수자가 취득세를 내라. 또 여러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구성이 기본 주체 구조부가 있죠. 건축법의 기둥이나 벽, 보, 지붕 이와 같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말고 부대 설비를 별도로 설치했을지라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내라.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또 과세 대상 물건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상가 건물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는 이 세 사람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일 때, 여러 명일 때는 묶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무슨 얘기냐? 연대 납세 의무자는 이 세 사람이 상속을 공동으로 받았으면 자기 지분만큼 나눠서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한 사람이 취득세를 못 냈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나머지 걸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연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동으로 상속 그런 말이 없으면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부한 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뭐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죠. 자 다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의 이름으로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합원이 뭐 내라 취득세를 내라. 또는 과점주주 이것도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드리지만 요 기초 과정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보다 납세 의무자다.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주 건축주 즉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리고 상속받은 물건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를 내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용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아파트 같은 거 지었을 때는 각각 누가 조합이 내는 게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는 그 다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취득 시기죠. 취득 시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취득세는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도 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시기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부동산은요, 취득할 때 유상, 그죠? 유상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매매죠. 대가를 주고. 그리고 승계취득 계속 나와요. 승계취득의 뜻은 타인으로부터 승계받았다.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게 유상승계취득인데, 유상승계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면 돼요? 개인과 개인 간의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매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뭐는 매매는 여러분 우리 주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개인이 매매로 사고 팔아요. 그러면 사고 팔 때 먼저 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잔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된 날짜에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받죠. 그래서 일반 매매는 계약서로 갑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 언제까지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거보다 미리 줬어도 인정 안 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늦게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잔금을 안 줬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이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객관적인 거래다 그랬어요. 객관적인 거래. 그럴 때는 사실상 뭘로 가느냐?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취득 시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요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인데 여기 보충 설명 잠깐 보실래요? 자, 첫 유상 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매매다 그랬어요. 매매. 그런데 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요, 첫 번째 아까 나왔듯이 일반 거래가 있죠. 일반 거래. 개인과 개인 간에 주고받는 거래는 오로지 뭘로 가느냐? 계약서로 갑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자, 여기 계약일,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 날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약속해 놓고 미리 지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요? 늦게 지급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건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는 둘이 짜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건 인정하지 않고 미리 줬어도 계약서, 늦게 줬어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죠. 그런데 일반 거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거래가 있어요. 객관적인 거래다. 이 얘기는 뭐냐? 누가 보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은폐되거나 축소할 수 없고 이중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는,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그런 거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 얘기는 계약서 기재된 날짜 무시하고 실제로 잔금을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로 하겠다. 그럼 이때 세법은 객관적인 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다섯 가지를 명시해 놨어요. 다섯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국가 등으로부터 뭐 한다?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은요, 여러분이 돈을 누구한테 줘요? 상대방 국가한테 주잖아요. 그럼 미리 주고 늦게 줬다, 늦게 주고 빨리 줬다 조작할 수 없잖아요. 왜? 상대방이 국가니까 입증이 되죠. 국가로부터 취득하고 또는 외국으로부터 보았느냐, 수입에서 취득하는 것. 외국에서 수입.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 건 내국세, 지방세도 그대로 따라가지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 또는 공매하면은요, 경매도 포함돼요. 여러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은 잔금을 법원에 갖다 납부합니다. 잔금을,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날짜 조작할 수 없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 똑같아요. 공매로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 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취득가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입증되는 그런 거래. 마지막으로 법인이죠. 개인과 개인끼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인이에요. 회사로부터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예를 들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대표적인 게 아파트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건 상대방이 누구예요? 법인이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죠? 왜?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개, 회사 장부에 그대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미리 주든 늦게 주든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자,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일반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지만 객관적인 거래 그랬죠? 객관적인 거래하면 국 앞글자만 따서 외, 공, 판, 법 이렇게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상은 뭐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받은 거,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이 뭘로 가요? 계약일.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을 사람이 약속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 증여죠. 그래서 계약일. 다만 상속 죽었다 이랬을 때만 상속 개실. 사망해서 상속받는 재산은 상속 개실. 사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자, 그리고 원시 취득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기초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우선 부동산의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매매 그리고 상속 증여 요거. 그래서 일반 매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객관적인 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다만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지요. 이렇게 해서 취득식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과세 요건에 우리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있죠? 뭐? 자, 첫 번째 아까 과세 요건 무엇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 다음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이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인데
자, 취득세는요,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요. 자, 취득세는 거래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짜로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법은 뭘로 가느냐? 원칙, 취득 당시 무슨 가해? 신고한 가해. 여러분 실제로요, 주택 같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서 시청, 구청에 가서 제출해야 돼요. 이때 내가 얼마 얼마 주고 취득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거래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법은 세금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다 기본이 실거래 가격이 있고 그리고 국가 등이 정해놓은 가격을 공시가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가격 가지고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거래 가격이죠. 본인이 얼마 얼마 주고 거래를 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뭐가 들어와요? 신고가 들어오면 돼요. 그럼 연부는 매년 나눠서 주는 금액 있죠. 자, 연부를 뺀 나머지는 취득 당시 무슨 가에 신고가에 이걸 과세표준으로 하죠. 부동산 5억 주고 취득했다. 계약세. 그럼 5억 그대로 신고하면 그걸로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런데 취득 당시 시가 표준에 이걸 우리는 공시가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시가격. 국가가 물건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정해놓은 기준가격. 그걸 우리는 공시가격. 구체적으로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지방세법에서는 그걸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요. 여기서 잠깐 보실래요?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필지마다 토지가격을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하죠. 그래서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을 개별 공시 지가라고 하고 그리고 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이때 여기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항상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5월 달에 고시를 하죠. 이 가격을 우리는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격. 이렇게 정해놓은 물건마다 기준 가격이죠.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다. 자, 다시 한번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 그것도 무엇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방세죠.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가격을 매년 정해놔요. 그걸 시가표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원칙이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된 가액이 무엇보다 시가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을 때는 인정할 수 없다. 적을 때는 뭘로 가느냐?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세요. 취득세는요, 신고를 하면 신고가격인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했어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인정하지 않고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취득세는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의 기준 가격을 비교해서 항상 가격이 둘 중에 큰 걸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신고가액이 크면 신고가액이고 신고가액이 있어도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둘 중에 큰 것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죠? 그런데 이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거래는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이렇게 신고가액하고 시가표준액하고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높은 가격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취득시기에서도 나왔듯이 객관적인 거래라고 그랬죠. 객관적인 거래라고 하는 것은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축소되거나 은폐되지 않고 명백하게 주고받은 가격이 입증되는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다면 실제로 취득한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그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지라도 그 가격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거, 여러분 부동산을 국가로부터 취득할 때는 상대방이 국가니까 돈을 줄 때 가격을 많이 주고 적게 줬다, 적게 주고 많이 줬다 조작할 수 없죠. 주고받은 가격이 그대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또 외국으로부터 뭐합니까?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가격 내국세 그대로 지방세도 인정해주고 공매나 경매로 취득했다. 여러분 공매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등을 안 냈어요. 그러면 국가 등은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걸 공매라고 하죠. 그리고 경매는 사경매. 자,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로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경매. 그래서 공매, 경매 같이 가요. 그래서 이때는 공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공매 가격, 경매로 취득했으면 경락가액, 낙찰 가격은 다 누구한테나 공지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죠. 그 가격 그대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다음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의 금액이 얼마 기재됐으면 그걸 그대로 취득가격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인정 안 하지만 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법인한테 주고 부동산 취득하면 그 금액이 법인 장부의 입금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되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실거래 가격으로 시장 군수한테 가서 검증받고 그것이 등기 권리증에 기재가 되어 거래 가격. 그래서 부동산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 검증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런 가격은 금액이 크든 적든 이렇게 요 여섯 가지의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그 가격 주고받은 가격이 크든 적든 그 가격 그대로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한다. 이렇게 취득세 과세표준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 거래는요 실제로 거래한 가격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인정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거래 앞에만 따서 국, 외, 공, 판, 법, 부 이렇게 여섯 가지 거래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하지 않고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시험에서 매우 출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표준 할 때는 기본 기초 기본 과정에서 할 때 좀 더 치중해서 정리를 할 거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그죠?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그죠? 예. 이걸 뭐라 그래요? 세율.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이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취득세 세율은 지금부터 암기할 것이 아니라 개념 정도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요.
가격에 따라서 틀려요. 6억 이하 실거래 가격이 6억 이하면 1%만 취득세 내고 6억 초과 9억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취득하면 2%,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아주 가격이 높은 거 요거는 3%. 그래서 주택은 1, 2, 3%죠. 뭘로? 매매로 취득했을 때 분양받아서 취득했던 경매로 취득했던 매매로 취득했던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소유권 넘겨받는 승계 취득의 경우 부동산 중에 특히 주택은 이렇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1%, 2%, 3%. 그러면 부동산 중심에 지금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다른 건 생략을 하고 만약에 토지를 농지 매매로 취득했다.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3%고 농지 말고 상가 같은 뭐 상가나 또는 임야 같은 부동산은 4%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요. 주택 빼고 농지는 3%. 농지 말고 주택하고 농지 말고 나머지는 4% 이렇게 되고 또 부동산 중에 농지는 상속받으면 2.3%. 그럼 농지 말고 주택 상가 같은 걸 상속받았다면 2.8%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3.5%.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었다 2.8%. 앞으로 이와 같은 세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 요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거 매매 정도만 보세요. 매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매는 주택 있죠?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1%, 2%, 3% 가고 그 다음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으면 몇 프로다? 3%. 그럼 부동산 중에서 주택 빼고 농지 빼고 나머지 기타 부동산은 4%다. 이렇게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1, 2, 3, 농지는 3%. 그럼 농지하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4% 이렇게 되죠. 물론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만 지금 세율을 봤어요.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도 나중에 사치성 재산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아주 많이 내.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때 호화스러운 사치성은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율 한번 보셨고 저 뒤에 가서 이제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러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아주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별장 같은 거 있죠? 별장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휴양시설로 사용하면 별장인데 별장은 취득세를 8% 더해서 엄청 많이 부과하죠. 그래서 아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공부할 건데 기본이 아 별장이 있고 고급 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 그리고 회원제 골프장이 있고 그리고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렇게 해서 고급 주택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하고 대지가 662제곱미터 초과 건물 가격은 9천만 원 초과 시가 표준의 6억 초과 이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고급주택 세부적으로 기초 기본 과정에서 공부할 건데 2단원에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이렇게 호화스러운 재산은 사치성 재산이다 그래서 기본 세율의 8%를 더해서 취득세를 내라 이렇게 아주 높게 부과하고 요 부분은 시험에서는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치성 재산은 그래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 사치성 재산은 이렇게 호화스러운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걸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치성 재산은요 이와 같은 세율이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한다? 기본이죠. 기본 표준 세율이에요. 근데 아까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몇 프로?
8%를 더하라. 이렇게 해서 아주 높게 중과세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취득세는 뭐다? 신고납품.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일반 과세 대상 일반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아까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을 그랬죠. 취득시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취득했다. 상대방이 국가 저 법인이니까 그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런데 상속받아서 취득한 거는요.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가 있잖아. 그래서 60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길게 가요.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그 달에 속하는 말일. 오늘 1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사망했다면 1일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1월 달 말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이냐? 6개월. 1월 달에 사망했으면 1월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 2월 달에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 2월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상속받은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 그럴 때는 길게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자, 이런 부분이 있죠.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취득세는 각각 취득한 날로부터 기본이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거죠.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취득세는 이렇게 일정 기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을 취득했다. 강남구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취득한 자는 강남구청으로 가죠. 강남구청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죠. 그러면 시장 군수 공무원은 납부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줘요? 취득한 사람한테 주고 취득한 사람은 요거 받아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만 60일 안에만 뭐를 하면 돼요? 납부하면 끝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면 끝나요. 이때 납부를 하면 뭐 받아요? 취득세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등기등록 서류에 보아라 첨부해서 어디 가요? 등기소로 가죠. 그래서 등기소 가서 접수하면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서 받아가지고 취득자가 뭐를 하라?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금을 계산해서 거기에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 그래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끝나지만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 취득세 과세 대상부터 개념 정도만 한번 흐름을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아 취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요걸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자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취득세 과세 대상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토지하고 뭐 건축물. 그럼 이거 말고도 이와 같은 물건도 있다. 이렇게 과세 대상 물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는
소유권 넘겨받는 승계취득 용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용어가. 그리고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걸 간주취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물건을 뭐했으면, 취득했으면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두 번째로 공부할 게 납세 의무자. 등기를 내 앞으로 했던 안 했던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상속받은 물건은 상속받은 상속인이 각자가 보내라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일반 매매는 계약서상에 잔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객관적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명백하게 입증되는 거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뭘로 가느냐. 여섯 가지가 바로 뭐예요? 이거죠. 국가로부터 취득했거나 외국의 수입, 공매로 취득했거나 판결문,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기 때문에 장부상에 입증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뭘로 가느냐? 예,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렇게 취득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어떤 금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것이냐.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실제로 거래한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그걸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신고가 없거나 아니면 신고한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럼 이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건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다. 그와 같은 시가 표준액보다 높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액으로 가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인정 안 하고 뭘로? 시가 표준액. 둘 중에 금액이 큰 걸로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있죠. 객관적인 거래 그랬어요. 국가로부터 취득, 외국의 수입, 공매나 경매, 판결문에 기재됐거나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법률에 따라 검증받았다. 이렇게 명백하게 주고받은 가격이 조작이 안 되고 입증 확인이 되면 이런 가격을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 가격이요, 이런 가격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 따지지 않고 이 가격을 그대로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랬고, 이렇게 과세 표준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만. 부동산. 시험에서 세율은 부동산에 대한 세율만 물어봅니다. 자동차 취득했을 때 세율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때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1%, 2%, 3%. 그럼 부동산 중에 농지 있죠. 농사짓는 농지는 3%. 그럼 부동산 중에서 주택 빼고 농지 빼고 나머지 부동산은 4%. 이게 핵심이죠.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는 주택이냐 농지냐 나머지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이 중에 과세 대상 물건 중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호화스러운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 세율의 8%를 더해서 세금을 아주 높게 부과를 한다. 왜 그래요? 그만큼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취득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다섯 가지. 이런 재산은 원래 취득세 세율에다가 8%를 더해서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해서 취득세가 나오면 이제
언제까지 대표적인 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내라 얘기요. 그런데 상속받은 물건은 60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상속 개시일에 해석하는 달 그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면 9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세를 개념상 과세 요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제목 정도만 확인해 보고 갑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